자, 이어서 672페이지 악장에 대한 이야기. 이 악장의 장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용비 어청과 어학쟁이 물분에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악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악장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가만 잠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악장은 조선시대 궁중연락이나 종묘 제향 등에 사용됐다.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갖고 만든 장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악장이라는 것은 조선 전기에 생성됐다가 조선 전기에 소멸되는 가장 짧은 생애를 마친 장르가 바로 악장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악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시가적 형식을 영향받은 작품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악장도, 새로운 형식이었던 악장도 있었는데, 이름하여 그런 악장을 신체 악장이라고 하죠. 신체 악장에는 용비어청과 월인청강종이 있고, 그 다음 기존의 그 한시 형태에 이어받은 한시체 악장으로서는 납시가, 문덕곡, 정동방곡, 근청정, 봉황음 등 있고, 경기체가 형식을 이어받은 악장에는 상대별곡, 화산별곡 또는 소교의 형식을 이어받은 것이 신도가 감고는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가지나 지방직에서는 이런 유혹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서울시 또는 우리가 군문시험 또는 특정 시험에 있어서 더러는 악장과 그 악장에 있어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 또는 악장의 형식이 잘못된 것, 또는 악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형태, 기존의 시가적 형식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존의 시가적 형식을 이어받아서 한시체 악장, 소교체 악장, 경기체계 악장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납시가, 정도전의 납시가 한 작가의 그러나 작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아무래도 악장의 가장 대표적인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납시가, 태조가 야인을 격퇴한 무공을 찬양한 무공곡이죠. 납시가, 문덕곡, 태조의 창업 가운데, 공덕 가운데 특히 문덕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문덕곡이죠. 특히 정도전의 정동방곡은 위화도 회군을 갖다가 찬양한 노래라는 것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밖에 정도전의 신도가 태조의 성덕과 창업을 기리며 신도 한양의 형승 및 상복을 노래한 작품이 뭐 정도전의 신도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한 작가의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 나왔을 때 연결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이밖에 하륜의 근청정, 권근의 상대별곡, 이밖에 병결왕의 화산별곡, 윤회의 봉황음, 그다음에 윤회의 오륜가, 이밖에 정인지, 권지, 안지 등에 의해서 세종이 명을 받아 쓴 용비어청가, 이밖에 세종이 직접 쓴 월인청강지곡, 이밖에 상진의 소극작정으로서 감구름 같은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용비어청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도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학적인 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 677페이지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형성 배경을 좀 알아둔다면, 자, 형성 배경은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유교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장르의 요구로 사대부 개척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사대부 개척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형성된 잘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의 형식의 붕괴 후? 그렇죠.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유교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장르의 요구로 사대부 계측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서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칭의 이중성,
그건 장르명으로서 시가적 장르로서의 그 장르명으로서의 가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노랫말, 노랫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중성.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랫말로서의 가사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보통 이제 장르상의 명처로서 가사를 씁니다. 가사에 또 계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물론 그 가사는 언제 발생했느냐, 발생 시점을 갖다가 고려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말 때 가사의 나홍화상, 나홍화상이라는 사람이 쓴 대체적으로 우리가 서왕가, 서왕가를 가사의 효시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이 나홍화상이 쓴 서왕가 이후에 연륜 그런 가사 작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의 계보를 갖다 맺을 때는 조선 전기의 상춘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춘고. 상춘고는 정극인의 작품이죠. 경치가 좋은 봄날에 경치가 좋은 것을 갖다가 우리 구경하고 그에 대한 감회를 쓴 작품이 바로 상춘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춘고로부터 시작해서 송순의 멸왕정가, 이거는 송순의 작품이죠. 자, 멸왕정가 이외에 우리 성산별곡으로 이어집니다. 성산별곡, 이거는 정철의 작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극인의 상춘곡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송순의 멸왕정가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정철의 성산별곡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가사의 계보로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멸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자연을 예찬한다는 점과, 자연을 애찬한 점과 그다음에 호남가단을 형성했다는 점, 자, 자연을 애찬했다는 점과 호남가단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가사에 시대 개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을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시대에 의해서 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름하는 역사 사건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임진왜란을 기점으로서 정리가 된다겠죠. 그럴 때 우리가 작가 중심에 있어서, 내용 중심에 있어서, 형식 중심에 있어서, 사상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작가 중심으로서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조선 전기는 주로 양반 주도로 쓰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양반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이 시기를 평민가사, 평민이 주도했다.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교적인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가사를 서정가사,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형태의 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서사가사. 형식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에 있어서의 형식은 시조의 종장과 같은 3543 또는 3544의 율결을 갖고 있는 그런 가사의 낙구가 그렇게 된 가사를 정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정격가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경격가사, 시조의 종장과 같은 율결을 갖고 있지 않는 가사, 그런 444 형태의 그런 형태의 가사가 많죠. 사상적 측면에 있어서 조조 전기에 있어서는 주로 성리학 있죠. 성리학, 성리학의 바탕을 뒀다면 유교, 조선 후기에 있어서 주자의 성리학이 있죠. 주자, 성리학 또는 유교,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실학의 바탕을 뒀다는 뭐 이런 정도의 가사의 시대적 개관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들 가운데 우리가 더러 시험문제 잘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교재 677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사의 심층 이완에 대해서 볼 때 일단 개념 3사조 사음부 연속제 시가로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라는 점, 따라서 형식은 일정한 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문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야기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형태, 즉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형식은 운문이로되 내용은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또한 가사는 두 마디 시작을 이룬 율문의 구조만 갖추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용이 결여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와서 더욱더
더욱더 이 가사의 그런 내용적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의 장편화, 가사의 장편화는 조선 후기에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 시조와 가사와 있어서의 그런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 뭘까요? 시조와 가사는 운율이 서로 유사하지만 시조는 짧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단가라고 하는 반면에 가사는 길다고 해서 장가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시조는 구 행수의 제한이 있지만 가사는 사음부의 연속체로 되어 있다. 특별히 고려시대 때 나와 있는 시조에 대응되는 말로서 장가, 고려 장가, 고려 때도 역시 긴 노래에 대해서 고려 장가라고 할 수 있고 조선시대에 있어서 긴 노래 형태로서는 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사의 끝은 시조의 종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조의 종장과 같은 율격을 갖고 있는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시조는 구 행수의 제한이 있지만 가사는 사음부의 연속체로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이런 가사는 뭐 조선 전기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 또는 개화기 때에도 역시 개화 가사가 있는데 가장 개화 가사로서 효시는 최재우의 용담 유사. 여러분 교재 678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가사로서는 최재우의 용담 유사가 효시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면 되겠고 그 당시에 그런 개화 가사의 주된 내용은 애국 개몽과 자주 독립, 부국 강병의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 679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볼 때 결국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격가사와 변격가사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알아두시고 조선 전기가 전격가사가 많았다면 조선 후기에는 변격가사가 중심이 됐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679페이지에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서정서의 가장 강한 작품으로서 상충국이나 삼위인국,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체험을 기록한 노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행가사로서의 일동장유가나 연행가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하나 더 정리한다면 가사의 내용상 분류 하나 써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건 뭐 앞서도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자, 가사의 내용상 불러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유배가사가 있다. 유배지의 삶을 다룬 가사죠. 유배가사. 유배가사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유의 만문가랄지, 그다음에 조유의 만문가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수광의 우리가 있었죠. 그다음 만문가랄지, 그다음에 이수광 뭐 조천가랄지, 김조안의 만화사랄지, 김진영의 북천가라, 이러한 만분가, 조천가, 만원사, 북천가는 전부 다 유배가사. 그 중에서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만분가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게 전쟁가사. 전쟁의 그런 삶의 체험을 다루고 있는 가사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정가, 양사존의 남정가가 있겠고, 이 밖에 실제 임진왜란 당시에 수군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가사가 있죠. 박일로의, 박일로라는 사람의 태평사. 그 다음에 선상탄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이 그 중에 남정가가 효시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기행가사. 기행가사도 있는데 기행가사, 기행가사의 효시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관서별곡. 자, 기행가사의 효시로서는 관서별곡, 백광홍이라는 사람이 관서별곡이 바로 이것이 효시가 되는 작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걸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다는 것과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을 갔다가 우리가 여행하고 쓴 홍순학의 연행가랄지, 그 다음에 김인겸의 일본을 기행하고 쓴 일동장유가. 자, 이렇게 해서 관서별곡이 있다든가 관동별곡이 있다든가 연행가가 있다든가 일동장유가가 있다든가 이것들이 대표적인 기행가사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72페이지 악장에 대한 이야기. 이 악장의 장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용비 어청가 어학쟁이 물분에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악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악장이란 어떤 작품들이 있는가만
30호 가도록 할까요? 자, 악장은 조선시대 궁중연락이나 종묘제향 등에 사용됐다.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갖고 만든 장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악장이라는 것은 조선 전기에 생성됐다가 조선 전기에 소멸되는 가장 짧은 생애를 마친 장르가 바로 악장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악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시가적 형식을 영향받은 작품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악장도 새로운 형식이었던 악장도 있었는데 이름하여 그런 악장을 신체 악장이라고 하죠. 신체 악장에는 용비어 청가나 월인 청강종이 있고 그 다음 기존의 그 한시 형태에 이어받은 한시체 악장으로서는 납시가 문덕곡, 정동방곡, 근청정, 봉황음 등 있고 경기체가 형식을 이어받은 악장에는 상대별곡, 화산별곡 또는 소교의 형식을 이어받은 것이 신도가 감구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가지나 지방직에서는 이런 유혹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서울시 또는 우리가 군무원시험 또는 특정 시험에 있어서 더러는 악장과 그 악장에 있어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 또는 악장의 형식이 잘못된 것 또는 악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형태 기존의 시가적 형식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존의 시가적 형식을 이어받아서 한시체 악장, 소교체 악장, 경기체계 악장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납시가 정도전의 납시가 한 작가의 그러나 작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아무래도 악장의 가장 대표적인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납시가 태조가 야인을 격퇴한 무공을 찬양한 무공곡이죠. 납시가 문덕곡 태조의 창업가운 공덕 가운데 특히 문덕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문덕곡이죠. 특히 정도전의 정동방곡은 위화도 회군을 갖다가 찬양한 노래라는 것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밖에 정도전의 신도가 태조의 성덕과 창업을 기리며 신도 한양의 형승 및 상복을 노래한 작품이 뭐 정도전의 신도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한 작가의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 나왔을 때 연결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이밖에 하륜의 근청정, 권근의 상대별곡, 이밖에 병결왕의 화산별곡, 윤회의 봉황음, 그다음에 윤회의 오륜가, 이밖에 정인지, 권지, 안지 등에 의해서 세종이 명을 받았은 용비 어청가, 이밖에 세종이 직접 쓴 월인청강지곡, 이밖에 상진의 소극작정으로서 감구름 같은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용비어청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도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학적인 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 677페이지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형성 배경을 좀 알아둔다면 자, 형성 배경은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유교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장르의 요구로 사대부 개척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사대부 개척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형성된 잘로 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뭐의 형식의 붕괴 후? 그렇죠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유교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장르의 요구로 사대부 계측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서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칭의 이중성 은 장르명으로서 시가적 장르로서의 그 장르명으로서의 가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노랫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중성.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랫말로서의 가사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보통 이제 장르상의 명칭으로서 가사를 씁니다. 가사에 또 계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물론 그 가사는 언제 발생했느냐, 발생 시점을 갖다가 고려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말 때 가사에 나홍화상, 나홍화상이라는 사람이 쓴, 대체적으로 우리가 서왕가, 서왕가를 가사의 효시라 보는 소리도 있지만, 보통은 나홍화상이 쓴 서왕가 이후에 연년 그런 가사 작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의 계보를 갖다 맺을 때는 조선 전기의 상춘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춘곡. 상춘곡은 정극인의 작품이죠. 경치가 좋은 봄날에 경치가 좋은 곳을 갖다가 우리 구경하고 그에 대한 감회를 쓴 작품이 바로 상춘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춘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송순의 멸왕정가, 이거는 송순의 작품이죠. 자, 멸왕정 이외에 우리 성산별곡으로 이어집니다. 성산별곡, 이거는 정철의 작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극인의 상춘곡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송순의 멸왕정가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정철의 성산별곡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가사의 계보로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멸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자연을 예찬한다는 점과, 자연을 애찬한 점과 그다음에 호남가단을 형성했다는 점, 자, 자연을 애찬했다는 점과 호남가단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가사에 시대 개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을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시대에 의해서 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름하는 역사 사건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임진왜란을 기점으로서 정리가 된다겠죠. 그럴 때 우리가 작가 중심에 있어서, 내용 중심에 있어서, 형식 중심에 있어서, 사상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작가 중심으로서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조선 전기는 주로 양반 주도로서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양반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이 시기를 평민가사, 평민이 주도했다.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교적인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가사를 서정가사,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형태의 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서사가사. 형식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에 있어서의 형식은 시조의 종장과 같은 3543 또는 3544의 율결을 갖고 있는 그런 가사의 낙구가 그렇게 된 가사를 정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정격가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병격가사, 시조의 종장과 같은 율결을 갖고 있지 않는 가사, 그런 444 형태의 그런 형태의 가사가 많죠. 사상적 측면에 있어서 조선 전기에 있어서는 주로 성리학 있죠. 성리학, 성리학의 바탕을 뒀다면 유교, 조선 후기에 있어서 주자의 성리학이 있죠. 주자, 성리학 또는 유교,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실학의 바탕을 뒀다는 이런 정도의 가사 시대적 개관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들 가운데 우리가 더러 시험문제 잘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교재 677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사의 심층 이화를 대해서 볼 때 일단 개념 3사조 사음부 연속체 시가로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라는 점, 따라서 형식은 일정한 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문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야기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형태, 즉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형식은 운문이로 돼 내용은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또한 가사는 두 마디 시작을 이루는 율문의 구조만 갖추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용이 결여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와서 더욱더 이 가사의 그런 내용적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의 장편화, 가사의 장편화는 조선 후기에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 시조와 가사와 있어서의 그런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 뭘까요? 시조와 가사는 운율이 서로 유사하지만 시조는 짧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단가라고 하는 반면에 가사는 길다고 해서 장가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시조는 구, 행수의 제한이 있지만 가사는 사음부의 연속처럼 되어 있다. 특별히 고려시대 때 나와있는 시조에 대응되는 말로서 장가, 고려 장가, 고려 때도 역시 긴 노래에 대해서 고려 장가라고 할 수 있고 조선시대에 있어서 긴 노래 형태로서는 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사의 끝은 시조의 종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조의 종장과 같은 율격을 갖고 있는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시조는 구, 행수의 제한이 있지만 가사는 사음부의 연속체로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서 이런 가사는 뭐 조선 전기로부터 시작해서 조조 후기 또는 개화기 때에도 역시 개화 가사가 있는데 가장 개화 가사로서 효시는 최재우의 용담 유사. 여러분 교재 678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가사로서는 최재우의 용담 유사가 효시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당시에 그런 개화 가사의 주된 내용은 애국 개몽과 자주 독립, 부국 강병의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정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 679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볼 때 결국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격가사와 후변격가사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알아두시고 조선 전기가 전격가사가 많았다면 조선 후기에는 변격가사가 중심이 됐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679페이지에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서정서의 가장 강한 작품으로서 상충곡이나 삼위인곡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체험을 기록한 노래에서 가장 대표인 것이 기행가사로서의 일동장유가나 연행가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하나 더 정리한다면 가사의 내용상 분류 하나 써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 뭐 앞서도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자, 가사의 내용상 불러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유배가사가 있다. 유배지의 삶을 다룬 가사죠. 유배가사. 유배가사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유의 만문가랄지. 그 다음에 조유의 만문가랄지. 그 다음에 이제 이수광의 우리가 있겠죠. 그 다음 만문가랄지. 그 다음에 이수광의 조천가랄지. 김조한의 만화사랄지. 김진영의 북천가랄지. 이러한 만분가, 조천가, 만원사, 북천가는 전부 다 유배가사. 그 중에서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만분가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게 전쟁가사. 전쟁의 그런 삶의 체험을 다루고 있는 가사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정가, 양사존의 남정가가 있겠고 이 밖에 실제 임진왜란 당시에 수군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가사가 있죠. 박일로의, 박일로라는 사람의 태평사. 그 다음에 선상탄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중에 남정가가 효시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로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기행가사. 기행가사도 있는데 기행가사의 효시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관서별곡. 자, 기행가사 효시로서는 관서별곡. 백광홍이라는 사람이 관서별곡이 바로 이것이 효시가 되는 작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걸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다는 것과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을 갔다가 우리가 여행하고선 홍순학의 연행가랄지 그 다음에 김인겸의 일본을 기행하고선 일동장유가. 자, 이렇게 해서 관서별곡이 있다든가 관동별곡이 있다든가 연행가가 있다든가 일동장유가가 있다든가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행가사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방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방가사. 내방가사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소위 내방가사다 또는 귀방가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방가사도 귀방가사다 하면서 주로 이것은 영남지방 아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
주로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 여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현모양처를 대는 방법 또는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 제사상을 잘 차리는 방법, 바느질을 잘 하는 방법 등 그런 여자들이 우리 평소에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쓴 것들이 바로 내방가사다라고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 우리가 형식면에 있어서는 궁서체. 궁서체에다가 두루마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상소문 올릴 때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서 올리는 거 있죠? 그런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형식면에 있어서는 궁서체로서의 두루마기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고. 자, 오늘날 전하고 있는 오늘날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내방가사로서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선방가가 있는데 이 선방가는 이연보의 어머니가 이연보의 모작이다. 이연보의 어머니의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연보가 이제 벼슬을 얻고 내려오니까 그 아들을 맞이하게 노렸는데 이때 선방가는 오늘날 아쉽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전입니다. 효시긴 효시지만 내방가서 효시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아쉽게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살짝 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내방가서 효시로서는 이연보의 그런 현재 전하고 있는 선방가가 있다면 틀립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 뭐가 있냐면 귀원가가 있습니다. 귀원가 일명 원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귀원가가 있다. 이거는 헌안설의 작품이죠. 헌안설의 작품으로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내방가사 가운데 최고로 오래된 최고의 내방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밖에 귀연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여자가 지은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뭐 전쟁가사, 유배가사, 기행가사들이 남자 중심, 남자에 의해서 쓰여진 노래라면 이것들은 여자가 지은 노래다 라는 것도 작자층에 있어서의 상의점도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덜어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679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작품상에 관련된 것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80페이지에 관동별거 이런 많은 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있던 것 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가사적 내용을 이해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추려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보니까 서사 부분에 보면 강우의 병이 있다. 이 강우의 병이 있다는 말은 이 강우라는 말은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다 얘기할 때 주로 쓰는 우리 한자성어 있죠. 그렇죠. 천석 고항이랄지 연하 고질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우의 병이 깊어 빅퍼 중림에 누웠더니 이때 중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 창평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시 이제 전남 창평에 정철이 결국 은둔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대체로 동인의 논철을 받아서 결국 이와 같은 저희 그 정철이 전남 창평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웃께서 그에게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하사 그와 같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과정과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렇게 내용상 서사다, 본사다, 결사다 이렇게 내용적 구성이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장, 그 다음에 잡가 이런 장르들이 이렇게 내용상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으시니, 방면을 맡으시니 이때 맡으시는 사동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맡기게 하시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임금님에 대한 아주 고마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네요. 특별히 여기서 기퍼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 둘 내용은 표기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조선 중기적인 어떤
관련돼서 작품이다 보니까 다음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깊다란 말 다음에 모험사말 어가 왔을 때 이것에 세 가지 양상으로 표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15세기 당시, 15세기 당시에는 소위 깊어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깊어. 그래서 앞에 받침을 뒤로 넘겨서 하는 이것을 소위 연철식 표기라고 해요. 반면에 16세기에 있어서 과도기적 표기로서는 다음 같은 표현이 있어요. 깊어가 있죠. 깊어.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음과를 갖고 있는 것을 연거포 표현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혼철이다. 내지는 중철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다가 20세기 와서는 어간과 어미를 밝혀 적는 기포 이렇게 적죠. 이것을 소위 분철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자, 이것을 소위 소리를 갖다 밝혀 적는 표음주의적 표기라면 혼철 같은 경우 중철 같은 것을 과도기적인 표기라고 할 수 있죠. 과도기적인 표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의주의 의미를 밝혀 적는 표의주의 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가 좀 있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정리를 좀